리포트 뚜껑 여러분이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장에 나온 리포트들이 과연 어떻게 주가로 반영되고 있는지 체크해 보시죠. 정선 아나운서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도 세 가지 리포트 볼 텐데요. 첫 번째 뚜껑을 열어본 리포트는 뭘까요? 네, 시장에서 핫한 기업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핫하네요, 오늘. 네, LNF 준비를 했고요. 하이투자증권의 정원석 연구원의 보고서입니다. 네, 양극재 대장주란 제목으로 상향조정 리포트가 나왔는데 네. 사실 오늘 아침 13개 증권사에서 LNF 리포트가 쏟아졌습니다. 평균적으로 35만 원대 목표가를 제시를 했는데요. 가장 높은 40만 원 상향조정 리포트를 가져왔습니다. 네, LNF 오늘 시총 상위주 가운데서도 두드러진 강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증권가에서도 호평을 내놓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부터 먼저 확인해 보시죠. 자, 현재 LNF의 주가는 여전히 강세입니다. 5% 넘게 오른 25만 6,700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투자 포인트 한 가지씩 확인해 보시죠. 네, 그래프와 함께 그럼 실적부터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력 고객사 재고 조정으로 인한 제품 출하 지연과 또 경영 인센티브 지급에 따른 일회성 비용으로 다소 아쉬운 실적을 보고했는데요. 네, 그러나 분위기는 아쉬움보다는 긍정적, 밝은 분위기가 이어졌습니다. 네, 오늘의 시세 때문인 것 같았는데요. 하반기에 대한 기대감도 이 분위기에 도움을 줬습니다. 이 동사의 주력 제품인 하이니켈 NCMA 양극재가 이 테슬라발 공격적 캐파 증설로 인해 공급 부족 상황이 지속되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이 지난 5월부터 2월 공장을 조기 가동해서 대응 중에 있습니다. 또한 판가 인상 효과도 실적 개선 기대를 키웠는데요. 두 번째 그래프 통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그래프에 앞서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요. 양극재 주요 원자재인 니켈, 코발트, 망간, 리튬 이런 가격 급등세에 따른 판가 전가가 이 실적 견인에 대한 기대감을 키워줬습니다. 인상 효과가 무려 30에서 40%가량 발생을 했고요. 원자재 가격이 안정화 추세에 들어갔기 때문에 인상 가격이 하향되는 경우가 아무래도 드물죠. 이 부분을 첫 번째 포인트로 두었던 겁니다. 네, 첫 번째 투자 포인트 확인해 봤는데요. 뭐 일회성 비용만 없었다면 2분기 실적이 굉장히 또 괜찮았을 법했는데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는 이러한 일회성 비용 없이 좀 탄탄대로를 걸을 만한 그러한 흐름이 이어지게 될지 우리가 또 기대를 걸어볼 만한 관련된 큰 이슈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바로 시장이 최근 주목했던 그 미국 인플레 법안 통과 네. 기대감이었습니다. 찐 수혜주 누가 봐도 이 LNF 아니냐라는 네,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그 이유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찐 수혜주라는 분석 바로 이 이유 때문이었고요. 그래프 통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그래프입니다. 네. 이 첫 번째로 주력 고객사의 하이니켈 양극재 수요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고요. 이로 인해서 연간 생산 캐파를 계속해서 늘려나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동사는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24년 양극재 생산을 무려 22에서 24만 톤 목표로 하는 중장기 사업 계획도 함께 밝혔는데요. 나왔어요. 네, 그래프 그림을 통해서 볼 텐데요. 캐파 네. LNF 연간 생산 캐파입니다. 이 추이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네. 네, 현재 구간이 22년 이 구간이고요. 23년, 24년 계속해서 고점을 높여가는 추이가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옆에는 원통형 배터리 연간 생산 캐파입니다. 역시나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 네, 그래프 통해서 전망할 수 있었고요. 네. 네, 두 번째 포인트 계속해서 전해드리면 이 동사의 주력 고객사인 테슬라의 베를린이라던가 텍사스 공장의 생산 확장으로 이 배터리용 하이닉 양극재 수요가 계속해서 크게 증가할 것이라는 예상이었습니다. 특히 인플레 법안의 전기차 보조금 지급 관련 핵심 사항까지 짚어드리면요. 이 미국에서 생산하거나 또 FTA 체결 국간의 생산으로 국한되었기 때문에 이 레드우드와 LNF의 북미 양극재 이 밸류체인이 조금 더 주목을 받고 이 이유로 인해서 찐 수혜주라고 주목을 받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 증권가에서 호평도 굉장히 많이 나왔고요. 주가도 정말 다들 주춤하는 가운데 여전히 빨간불 5% 넘는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가 무려 40만 원을 제시를 했는데요. 현재 주가 차트를 좀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이렇게 보셔도 알겠지만 좀 주가가 그렇게 많이 눌림목이 없었습니다. 지금 박스권 상단 부근에 놓이면서 25만 6천 원인데요. 주가 차트를 좀 당겨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20만 원대에서 40만 원까지의 갭이 굉장히 많은데 상장 후로 그렇게 높았던 주가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의 흐름은
상장 내 가장 높은 수준으로 상승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더 갖게 하는데요. 40만원 목표 주가 언제 달성이 될지 함께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첫 번째 종목 LNF 봤고요. 두 번째 리포트 뚜껑 열어볼까요? 네, 두 번째 뚜껑 열어볼 리포트는 바로 SL로 준비를 했습니다. 네. 네, DB금융투자의 김평모 애널리스트의 보고서고요. 낯선 실적, 익숙한 밸류에이션으로 나왔습니다. 목표 주가 46,000원으로 상향 조정을 했는데 어떤 실적이 도대체 낯선 건지 체크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뭐 SF뿐만 아니라 화신도 그렇고요. 자동차 부품주에 관심이 굉장히 시장에서 쏠리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부터 함께 보시죠. SL의 주가 현재 12% 넘게 급등세 보이고 있습니다. 34,700원 기록이 되는데요. 실적부터 좀 보도록 하죠. 네, 자동차 부품 업체고요. 2분기 예상치를 두 배 가까이 웃도는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현대차그룹과 GM 등 주요 고객사의 생산량은 전년 대비 감소를 했지만요. 적용 차종의 증가 그리고 ASP 상승으로 램프 부문의 매출이 무려 37% 전년 대비 증가세를 보였기 때문인데요. 네, 그래프와 함께 지역별 매출 추이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을 제외하고는 아무래도 봉쇄로 인한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중국을 제외하고 한국, 북미, 인도, 유럽 계속해서 전년 분기 대비 올해 늘어난 모습이 보입니다. 특히나 미국 쪽에서 크게 증가세를 보였고요. 네, 1분기에는 157, 네, 현재는 320% 정도의 매출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아, 퍼센테이지는 아니고요. 지역별 매출 추이를 네, 나타낸 겁니다. 이 북미 법인은 GM향 매출에 증가했고 또 환율 효과까지 봤다고 하고요. LED 램프 적용 확대로 역대 최고 분기 실적을 견인해 준 게 바로 이 북미 쪽 매출이었습니다. 또 우리나라 법인 역시 고객사 물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이 전년 대비 21% 증가한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지역별 매출이 숫자가 앞단이 굉장히 다르게 나타나고 있고 북미 쪽에서는 거의 두 배 이상의 맞습니다. 증가세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SL이 뭐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쪽에 있어서의 실적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확인을 했는데 앞으로는 더 늘어날 만한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된다고요? 네, 맞습니다. 네. 하반기에도 더 이런 기대감 지속될 거라고 전망을 했는데요. 네. 3분기는 자동차 산업의 전통적 비수기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칩 부족 완화가 되면서 오히려 생산량은 증가할 거다라는 전망이 나온 건데요. 이 올해는 GM과 현대차 그룹 모두 생산량이 전분기 대비 증가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특히나 뭐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글로벌적으로 판매량이 무려 토요타, 폭스바겐에 이어서 3위를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네, 이런 호재가 또 작용된 것으로 보이고요. 이 북미 법인 매출 증가와 또 ASP 상승이 지속됨으로써 하반기 성장도 탄탄하게 이어질 것이다라는 긍정적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네, 우리 정선 아나운서가 이 서브타이틀을 만들고 네. 있어요. 비수기? 그게 뭐야? 이렇게 이제 SL이 이야기하는 하반기의 움직임이다라는 건데요. 그렇다면 와, 지금 구간에서 하반기 주가 움직임이 더 기대가 되는데 목표 주가는 46,000원으로 상향이 됐는데 현재 구간이 어떤 정도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낮아져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일단 하반기 기대감을 조금 반영한 주가의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는데 이거보다 레벨이 더 올라간다는 거죠. 물론 오늘 12% 급등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쫓아가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나 눌림목 구간을 활용해서 이 종목에 대해서 실적만 베이스로 해서 쫓아가 본다면 4만 원 이상의 주가의 움직임에 따른 수익률 그리고 우리가 같이 그 기쁨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 리포트 확인해봤고요. 이어서는 세 번째 뚜껑을 열어볼 리포트 뭘까요? 네, 세 번째는 바로 영원무역 리포트 뚜껑 네. 열어보겠습니다. 네, 메리츠증권의 한우리 애널리스트 보고서고요. 8개 증권사에서 오늘 영원무역에 대한 리포트가 나왔는데 네, 역시나 가장 높은 목표가를 제시한 리포트로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 영원무역 같은 경우에는 리포트 내용들을 좀 보시면 이게 주가가 영원히 상승하나? 기대감을 좀 열어둘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오늘 주가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원무역 현재 구간의 흐름 4% 넘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45,950원 기록이 되고 있죠. 일단 첫 번째 포인트로 2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았다고 합니다. 확인해 볼까요? 네, 사실 뭐 원자재 계속 가격 상승하고 또 유가도 상승하고 중국 봉쇄라고 많이 또 상반기에 그런 소식들이 많았는데 제가 네. 리포트하면서
이렇게 실적, 호실적을 발표한 기업들이 많아서 참 우리나라 기업 아직 견조하다라고 뿌듯합니다. 역시나 영업무역도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습니다. 2분기 시장 컨센서스를 크게 웃돌았고요. OEM 성수기에 진입하면서 견조한 주문이 성장을 이끌어줬습니다. 특히나 자전거의 높아진 정상가 판매율이 유지되면서 영업이익률을 높여준 건데요. 그래프와 함께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영업이익 부분을 제가 자세히 가져온 건데요. 파란색 부분이 OEM입니다. 아무래도 OEM 기업이기 때문에 가장 높은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이 스커트가 바로 그 자전거 매출입니다. 자전거 매출도 꾸준히 계속해서 영업이익률 높여가고 있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는데요. 다만 조금 아쉬운 건 이 3분기에 다소 이 OEM 관련된 매출량이 전망치가 조금 줄어든 모습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후에 제가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네, 이렇게 브랜드 매출의 공급망 차질에도 전년 대비 무려 9%나 올랐고요. 이 특히나 자전거 유럽 내에서 매출이 나옵니다. 이 매출이 꾸준히 견조하게 또 수요가 급증하면서 관련된 이 실적 상승을 이끌어줬습니다. 네, 이 자전거를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막 열심히 타고 있진 않아서 잘 모르는데 주말에 보면은 맞아요. 야외에 자전거 타고 다니시는 정말. 분들이 정말 많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 정도인데 유럽에서는 사실 자전거가 일상적인 이동수단 중에 하나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매출 규모에 있어서도 자동차의 비중이 자전거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는 거는 긍정적인 포인트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실적도 좋았고 그리고 관련된 부문에 있어서의 매출도 굉장히 견조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이 성장률이 도태될 것이냐, 성장이 될 것이냐인데 앞으로의 기대감도 굉장히 많이 열어두고 있더라고요. 네, 그 아까 그래프에서는 매출 영업 이익률이 조금 다소 소폭 줄었습니다. 그쵸. 하지만 수주 성장률 우려는 너도라고 리포트에서 체크를 했는데요. 네. 아무래도 공급 차질을 겪으면서 이 대형 OEM 기업들의 수주가 더 크게 전망할 거라고 봤고요. 네. 3, 4분기 동사의 안정적 수주 성장률 기여할 것이니 네, 마음을 열어두고 계속해서 성장성 지켜보자라고 제시했습니다. 네, 바로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업무역의 주가 차트 한번 확인해 보시죠. 현재 구간에서 단기적으로 상승 흐름 유지하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는 8만 원을 제시했는데 상장한으로 8만 원이 없었어요. 그러면 앞으로의 주가 움직임 거의 2배 가까이인데 그 흐름 함께 기대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마지막 리포트는 영업무역 확인해 봤고요. 오늘도 리포트 뚜껑 여러분이 정선 아나운서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